36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신체의 각 부위에 따른 펑션 제이차. 당연하겠지요. 네. 신체 각 부위에 따라서 촉감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민감도가 다르게 있겠지.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펑션 제이차는 신체의 모든 부위에 퍼져 있다. 그러나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다. 발 뒤꿈치 저 각질이 많이 낀다 그러잖아. 거기 만지는데 막 간지럽거나, 막 흥분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촉감 수용체가 그렇게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2번 내용. 손과 척추나 턱, 입술 등의 특성 능력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많게는 수천 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데가 민감한 거죠. 그렇죠? 자, 3번은. 펑션 제어력이 떨어져서 유포된 기형 쪽의 경우는 특성의 변별력. 변별력이 환자한테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어휘, 터치 리셉터, 이분리, 핑거팁, 파워 파트. 아, 인디비주얼리, 프라버블리, 게스, 호크, 텔. 그렇지. 세퍼레이트. 자, 문법 볼게요. 수의 일치. 여기 머치 이후에 어브부터 리셉토스까지 꾸며주는 거지. 아, 이 머치는 일부 표현이야. 일부. 머치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올 때는 단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촉각 수용체 들 다수가 발견되어진다 해가지고 일부 표현은 어브 뒤에 나오는 게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멋지가 아니라 멋있던데요? 아, 그래? 아, 잘못했구나, 그러면. 모습을 바꿔야 되겠네. 그렇구나. 모스트. 오케이. 모스트도 일부 표현이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고요.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은 많이 했었지, 그렇죠?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약 5,000개의 떨어져 있는 촉각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역동사 뒤에 해부가 사역동사지요. 그 뒤에 뭐 나온 거야? 포크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지. 사역동사 뒤에 사람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누군가로 하여금 너의 등을 땡땡을 가지고 콕콕 찔러보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 등 쪽에는 촉각 수용체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손가락 몇 개를 찔렀는지조차도 정확하게 구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간접 의문 나왔죠? Try to guess. 추측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을 그 사람이 used, 사용했는지 추측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런 말이고. 두 번째, 그래서 당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뭐를 볼 수가 없어? How, 의문사지, 그치?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being used,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명사절, 목적어절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 생략됐네요. You probably think, 너는 집중팔고 생각할 것이다. It was only one. 그것은 단지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거기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연결사 대시 생략이 된 구문이다. 자, 36번 문장 들어가서 봅시다. 터치 리셉터스. 촉각 수용체에는 퍼져 있습니다. Over all parts of the body, 신체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they are not spread evenly. 그 촉각 수용체들이 균등하게, evenly, 균등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Most of the touch receptors, of부터 receptors 묶어준다 그랬지? Most는 일부 표현이기 때문에 of 뒤에 나오는 게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 한다 그랬지요?
그 촉각 수용체들 가운데 대다수는 are found 어디에서 발견되어진다고?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턴 그리고 입술 그리고 턴 혀지 그렇죠? 혀 그리고 입술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C로 들어가서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당신의 손가락 각각의 끝자락에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약 5,000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촉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in other parts of the body, 몸의 다른 부분에는 far fewer, 훨씬 더 적은 촉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skin of your back, 당신의 등쪽 피부에는 the touch receptors, 그 촉각 수용체가 maybe as much as 2 inches apart 그랬어요. 약 2인치 정도 떨어져 있을 만큼만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야, 뭐 손가락 끝에 5,000개의 촉각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등에는 2인치 정도, 1인치가 2.54cm니까 5cm에 하나씩 촉각 수용체가 있는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촉각 수용체가 없는 곳을 찔러봤자 눌렀는지 잘 감지를 못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네.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당신 스스로도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험해본다? Have 사역동사, 시키다지. 네. 누군가한테 시켜서 poke you, 당신을 찌르게 해보세요. 등쪽을. With one, two, or three fingers. 한 개의 손가락이나 두 개의 손가락이나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야, 내 등을 한번 이렇게 찔러봐. 근데 네가 하나를 써도 되고, 둘을 써도 되고, 손가락 세 개를 써도 돼. 이렇게 한 다음에 try to guess, 추측해봐라 이거야.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를 추측해봐라 이거지. 왜 괜히 뒤에 등에다 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많이 했는데. 어? 게임으로. 아, 등에 뭐? 손님 많이 있어. 아, 그래? 네. 아, 몇 개의 이거지? 네. 어느 손가락이게 또 이거지? 어느 손가락이 이런 거? 만약에 그 손가락들이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면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당신은 그거 단 한 개의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콕 찌르면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어?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근데 이런 데는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거지. 등 쪽이 제일 취약하다 그 얘기야 한마디로. 그지? 아, 그리고 입술이나 혓바닥 같은 데 하면 아주 예민하게 구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만약에 손가락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당신은 개별적으로 그 손가락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Yet,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Does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하면 On the back of your hand, 네 손, 뒤등, 손등에다가 하면 그것도 너의 눈을 감긴 채 그러면 그 결과 당신이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when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손가락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에 조차도 이런 얘기지. 자, 눈 가렸어. 눈 가렸어. 손등에다가 손가락으로 했다. 하나를 했든 가까이에서 두 개를 했든 몇 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거지. 등은 어렵다 이거. 등은 어렵다. 촉각 수용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얘기죠. 됐지요? 아주 촉각 수용체가 대단히 밀접하게 많이 그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그 신체 부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다를 수 있겠지.